경기장에서는 과연 어떤 팀이 승점 3점을 챙길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그렇죠. 한 방에 땅. 예. 자 뒷공간 세징야 뜹니다. 걸렸어요. 걸렸어요. 세징야 걸렸습니다. 이거 슈팅.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. 안면서도 뒤쪽 슛. 먼저 내줬을 때 대구의 돌파력이 어느 정도일지. 자, 아~ 다시 한번 세징야 걸렸어요. 세징야 원맨쇼 원맨쇼 세징야. 에드가가 없으면 내가 있다. 아, 이 세징야 선수에게 뭔가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주고 들어가는 2대1 패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울산 수비수였거든요. 그리고 나서 놀라운 태클링입니다. K리그 최고의 태클리션이라 불리는 세징야의 환상적인 드리블과 슈팅 골이 나왔습니다. 자 이제 흥분을 더 시키고 있네요. 이 팬들을 아주 기쁨을 주고 있고. 네. 아, 이 세징야 나쁩니다. 아, 여기서 원톱 패스 받으면서 돌파하는 거 보세요. 스피드 붙여가는데 저 볼이 그대로 들어왔어요. 지금 업사이드 아니에요. 네. 네. 아, 꼼짝없이 우수한 수비가 끝내네요. 경기 끝났습니다. 2019 K리그 1 3라운드 대구와 울산의 경기.